손자민 단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자민이 단어 뚝딱. 오케이, 잠깐만요. 슬라이드 설정 좀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When이죠. When? 자, 그래서 when are you hungry? 하고 when you are hungry. When are you hungry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가 언제 고프니?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할 때, are you는 뭐 붙일 수 있는 거? 그러면 when의 뜻은 두 가지 중에서 언제 are you hungry? When you are hungry는? 왜네 두 가지 뜻 하고 또 뭐? 누가 뭐뭐 할 때, when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이겠어? 네가 배고플 때, you are hungry 묻는 말이야, 묻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하고 물음표 붙일 수 있는 언제란 뜻이 아니고 뭐뭐 할 때란 뜻의 물음표 붙일 수 없는 뜻이 됐고 이때의 when을 보고 접속사라고 한다. 접속사들이 모두 하는 일은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누가다. You are hungry. 누가? 네가. 뭐 한다? 배고프다.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요. 그러니까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을 바꿔주는 게 접속사들이 하는 일이다. 알았어요? 네. 잠시만요. 이거 왜덜 썼어? 아, 그렇네요. 이거 있어도 마지막까지 써줘. 얘들이 무슨 뜻인지 내가 물어볼 거거든?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내가 다 설명하니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아, 이거 무슨 뜻이야? 읽고 해석해봐. 이러면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When?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 뭐?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거 알았어? 입력하세요. 다음 카드. Friend. Friend. 어떻게 쓰죠? F-O-R 무슨냐? I E-N-D. 오, friend, friend. 오. Friend. 오케이, 자매는 열심히 하는 거. 왜 말해? J.K. 롤링. 사람 이름이 주고 안만 길어봤자. 예. She죠. 아, 여자인데요. 여자였어요? J.K. Rowling.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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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무슨 뜻이니까? 이야기란 뜻인데 어떤 시겠니? 이야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야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아무 문장이나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라는 말 만들 수 있겠네. 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런 말, 이런 문장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야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야기를 좋아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왜 좋아하니? 그렇죠? 왜 좋아해? 그랬더니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러죠? 왜 좋아해? 재미있으니까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야기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겠네. 그치? 무슨 시예요? 영화, 이야기 전부 같은 시인 것 같은데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난 영화를 좋아한다. 그럼 영화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어요, 상대방한테?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그래서 나는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우와. 뭐 좋아해? 나 영화 좋아해? 뭐 좋아해? 이야기 좋아해? 무슨 시야 스토리? 뭐긴 이름 시지? 아, 이름 어? 무엇?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 이거 무엇이니? 마이크. 마이크 무슨 시? 이름 시. 어떤 물건의 이름이잖아. 아. 뭔가의 이름이잖아. 뭐 하냐? Story. 이름 시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됩니다. 그때 셀 수 있어 없어.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야기 하나일 때는? Story. 이야기 드릴 때는? 둘 이상일 때는? Stories. Stories 익혔어, 안 익혔어 이번에? 단어 할 때. 익혔어요. Story. 그래서 어떻게 써요? T A R 안 돼? AU요. G H T AU가 힘을 합쳐서 내가 뭐 된다 그랬어요? AU는 O 된다 했거든요. AU하고 AW는 둘이서 붙어있어 O 된다 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소리 토, GH는 소리 안 나고 T는 tot. 합쳐서 tot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뭐 안에 디드가 들어갔는데요? 가르치다 속에 뭐뭐 했었다 라는 뜻의 비동사. 네, 비동사입니까? 뭐뭐 하다 do 또는 he, it이면 does 뭐뭐 하다 뭐뭐 했었다 디드. 가르치다 속에 디드 뭐뭐 했었다 라는 뜻의 디드가 들어가면 토트가 됐는데 가르치다가 뭐예요? 티치잖아요. teach 속에 did 들어가서 taught 튀어나왔다. 가르치다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taught do로 그대로 쓰일 때도 있고 나는 한다 I do 그녀는 한다 she do. 내가 했었다 내가 했었던데 그녀가 했었다 she did 여기 S 붙이려고? 이런 게 어딨어? 이건 다 현재 나는 현재 합니다 I do 그녀가 현재 뭔가를 합니다 she does 내가 과거에 했었습니다 I did 그녀가 과거에 뭔가 했었습니다 she did 과거는 did 밖에 없어요 현재는 do 하고 does를 써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하겠지만 해리포터
Harry Potter. 해리포터 하니까 해리가 오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ecoming. 잠시만요. Right. 뭐야? Right는 지금 쓰다라는 하다시인데 지금 이 모양은 뭐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이 속에 내가 쓴다, 네가 쓴다, 우리가 쓴다, I write, you write, we write, 그들이 쓴다, they write일 거고 그 다음에 그녀가 쓴다 하고 싶으면 He writes. He, she, it 뒤에 하다시 현재일 때 don't 들어가 있고 근데 그녀가 과거에 썼었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뭐 들어가야 돼요? Did.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Wrote. W? R-O-T-E. 오케이, 그래서 wrote는 write의 과거형. 내가 썼었다? I wrote. 그녀가 썼었다? She wrote. 또 S 붙이려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Liked. For. 그러면 for 10 days 하면 뭔 뜻일까? 10일 동안. For의 첫 번째 뜻, 뭐뭐 동안. For you는 무슨 뜻일까? 나를 위해서. 두 번째 뜻, 뭐뭐를 위해. 스토리즈. 이름씩 셀 수 있는데 여러 개일 때, 둘 이상일 때. Stories. Become. Write down. Write down. Tell, talk to. All the time. All the time. Famous. Famous 소리가 fade.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떤 글자가 fade 소리였을까? F-A. 이 부분 조심해야 돼. Famous. 스펠링 틀리셨죠? Famous. Writer. Okay. 글 쓰다. Write. 글 쓰는 사람. Writer. Okay. 춤추다. Dance. 춤추는 사람. Dancer.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뭐뭐 하는 사람 되네. 도 so. Then. 자, then은 뜻이 많다 그랬어. 세 가지 뜻 다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Then. Then의 세 가지 뜻은? 그때. 그런 다음. 선생님이 다음번에 모르면 딱밤 때린다 그랬는데요. 딱밤 맞을 거예요.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러면. 네,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뜻 중에서 뭐가 될지 정해진다 했고요. 읽기 연습할 때 then이 있을 거고 그러면 셋 중에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Dream of. Wrote. Like. Like.
like는 좋아하도 될 수 있고 버머처럼 like a dog 안 뭐야 like a dog 개를 좋아하다 일 수도 있고 개처럼 일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like a dog 앞에 he is running 넣어볼까? he is running he is running 무슨 뜻이야? 그러면 like a dog은 무슨 뜻이 어울려? 개처럼 그럼 달리는 중이다 개처럼 근데 여기에 he likes a dog은 뭐야? 그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오케이 무슨 시로 쓰였어? 하다 시 누가 다 할 때 사용됐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was was 속에 did 들어있다 이러면 안됩니다 was 속엔 did 없어요 하다 시일 때 did가 들어가서 모양이 바뀝니다 to tell to tell to tell to tell의 네 가지 뜻 말을 거는 것 잠시만요 뭐뭐 하면 안돼 내가 이제 다 알아두라 했죠. 똥강아지야. 아이고. 머리가 나쁘네요. 내가 투 두라 투 뒤에 하다시 오면 네 가지 뜻 알아두라 했습니다. 뭐뭐 하는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한 해서 와. 그럼 투텔의 네 가지 뜻은 뭐?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아이고 To tell 그래서 them them 이거 너 스펠링 헷갈리고 있지 네 있었어요 them 오케이 they랑 관계가 있는데요 they는 하다시 앞에 쓰는 거고요 누가 뭐뭐 한다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얘는 하다시 뒤에 옵니다. I like them.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그것들을 또는 그들을. 잠시만요. To write. To write. To write의 네 가지 뜻. 뭐뭐. 쓰다니까. 쓰는 것.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쓰기 위한. 써서. 써서. 네, 하다시 앞에 투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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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텔에 did 들어가서 told 양 양 양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다음은 읽기 연습이죠